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전일 26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또 다시 한번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면밀하게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크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용률 바로 실업수당 청구권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니에 다를까, 그 다음날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1만 건이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에 대한 금리 상승을 또 다시 한번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금 73만 건을 지금 기록해서 전주보다 11만 건이 줄었다라는 뉴스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규적으로 실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청구하는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줄수록 바로 완전 고용이 많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까지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은 100이면 100 모두 다 경기에 대한 부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기에 대한 부양으로 들어가다가 이제는 이 100이면 100 중에서도 경기가 일부 회복됐으니까 야 그러면 100에 대한 풀파워를 쓸 필요가 없잖아. 지금부터는 80만 쓰자 또는 70만 쓰자 이런 여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그런 상당히 이제 아이러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일부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순환적인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걸 걱정할 만한 수준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럼 사실 이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실 이제 77만 건이라도 77만 건이면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높은 과정이거든요. 차이가 아직까지 많이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네 델런 의장이 역임을 할때 4%대까지 내려갔어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률이 6%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는 거죠. 적어도 5%대까지는 들어와줘야지만 우리가, 미국이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더 과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실제로 지금 저가의 66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부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이 부분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일부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뭐 12,500포인트 전후로까지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런 하락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하락은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선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경기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가 2019년부터 2020년도인데, 자,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돌아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2019년에서 2020년도 이 사이만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하방이 경직되는 하방 자체도 일부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에서 상반기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2019년과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휘청거리지는 않았다. 하방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의 미국에 대한 10년물 금리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저금리에 대한 부분, 그 경기 부양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15년, 18년, 21년도까지 10년물은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30년물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국은 상당 부분 경기 부양책을 써왔다는 얘기고, 그럼 그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럼 여기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더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전처럼 3%, 3.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과한 해석이죠. 그럼 이런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은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크게 휘청거릴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오히려 국내 증시에 대한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저가 권역에서 철강, 금속, 기계, 조선, 그리고 화학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세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전차군단 같은 경우에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더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의 이 현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것이 삼성전자, SK이닉스, 현대차 이런 전차군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 쪽으로 먼저 우리가 먼저 우려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공장이 현재 셧다운이 된 상황이에요. 바로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지금 셧다운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탁 생산이라든지 또는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오스틴 법인이고, 최근에 2월달 초에 이 오스틴 법인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증설 이야기까지도 중단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현재도 나오고 있는데 부족하다. 그게 어디와 관련되느냐? 그것도 오스틴 공장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주가를 10만 원에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때 증권사에서 나왔던 예정치가 바로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해줘야지만 10만 전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왜 지금까지는 주가는 안 빠졌었느냐? 바로 DRAM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는 거죠. 우리가 DRAM 가격이 작년 11월 달에 26,800원을 저가를 찍고, 작년 8월 달에 28,000원 저가를 찍고, 외바닥 형태를 찍고 난 다음에 현재 42,000원, 그리고 최근 49,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상당 부분 상승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하락세가 제한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가 상승을 지금부터 더욱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D램 가격이 단기적으로 50에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더 크게 휘청거리는 것은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좀더 문제가 하나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수에 대한 조정폭이 일부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오면서 지금 96,800원을 고가를 찍고 난 다음 현재 이제 82,000대까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조정세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조정세는 대신 우리한테는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바로 저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개인의 예탁 자금이 약 64조입니다. 그리고 전일 큰 폭의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저가를 잡아줬던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빠졌을 때 사야지라는 대기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런 대기 물량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저는 가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수를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이 최근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지수는 다시 한번더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종목권들도 존재를 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수에 대한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일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월 때까지는 실적 개선주 위주 또는 실적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3월달, 4월달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는 정말 싫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방향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하방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다시 한번더 정작용을 하면서 상방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깁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가 일부라도 한번 8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오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보다 좀더 높은 곳에서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SK이닉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좀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신 고가는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램 가격이 단기적으로 60% 올랐어요. D램 가격이 오르는 부분 이미 주가의 선반영 일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SK이닉스 같은 경우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과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현재도 마이크론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자,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또 같이 보실 텐데, 자, 기아차는, 자, 제 설명을 꾸준하게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앞에서 나오는 이 봉이 뭐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봉이라 했죠. 그리고 그 위에 갭도 의미 있는 갭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여기 하단에 나오는 이 자리, 여기에서 이 봉이 돌파하는 이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방에 대한 지지 자리라고 했죠. 자,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이 봉에 대한 요 자리, 끝에 이 자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 밴드부터 밑에까지는 매수에 대한 권역으로 해석을 해줬는데 했어요. 딱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곧장 넘어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주가들이. 항상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하방을 다지고 넘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보면
현대모비스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로 했습니까? 자, 요 자리로 했습니다. 요 자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갭이 뜨는 요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요 자리 중요하다 했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 자리, 끝머리, 요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작은 박스권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대형주들이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도 튀어서 올라간다 보다는 지금 저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눈치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부 차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그 부분 자체가 바로 1분기 실적이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더라도 자,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여기까지는 자리를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리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권을 지금 이루면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지금 9만원대 매직 가격이 8만 5천 9만원 잡히는데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28만 9천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일부 조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고가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가에서 그만큼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결국 매수 물량입니다.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체결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매도도 많고 대신 매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도 많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개인들이었겠지. 대신 파는 놈들은 외국인의 기관이었겠지.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가에서 일부 조정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시장에서 잠잠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낙폭카드가 컸던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장이 빠졌을 때 910포인트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에 나타났을 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떤 봉이 중요하다고? 바로 여기 앞에서 들어올렸던 이 봉. 이 봉은 생명봉입니다. 이 봉은 깨서는 안 되는 봉이에요. 왜냐하면 돌파를 이루어내고 이 자리에서 돌파가 이루어질 때 코스닥이 이걸로 볼게요. 그냥. 코스닥이 돌파를 똑같이 이루어냈던 12월 달의 봉이 이 봉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에 매기세가 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2만원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바닥권역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여기서 급락을 하진 않을 겁니다. 시장 자체가 이렇게 며칠 2월달 마지막에 좀 빠지다 보니까 되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아 여기서 시장이 이제 맛이 가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는 겁니다. 경기 부양책보다는 아 이제는 그 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썼다면 그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쓰자는 부분에서 지금 금리가 인상이 일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가 나빠졌다면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더욱더 상승을 했겠죠. 경기 부양책을 더 쓸 거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제롬 파월도 그렇고 자네들런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지금은 초저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업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국 안정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과도한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본다면 그런 걱정은 저는 하지 말자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3월 달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더욱더 가중될 수 있고, 지금까지 빠져있던 종목군들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마지막에 시장 자체가 2월 달에 빠지면서 이제 일부 차익 매물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 차익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포트가 또다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고,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자산 리밸런싱 과정이 3월 달에는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3월 달에 연기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들어올 건지, 그런 지금 2월 달에 연기금 매수에 대한 특징을 보면 항상 저가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우선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상기하시면서 3월 달을 기대하시는 그런 휴일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짧게 해도 20분 지금 넘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추후에 또 3월 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종목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